관혈 수술비와 비관혈 수술비는 무슨 차이인가요? 보장이 다른 건가요? 현대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최근 관혈 수술보다는 비관혈 수술의 건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관혈과 비관혈 수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정의부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관혈 수술은 신의료 수술이라고 할 수 있고요. 관혈, 비관혈의 차이는 열어서 피를 보느냐 안 보느냐의 차이인 것으로 구분을 하시면 쉽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비를 청구를 하시게 되실 때 아니면 가입을 하시거나 하실 때는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게 있는데 관혈 수술이나 비관혈 수술을 구분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회사도 있고요. 그리고 수술 시술 그리고 관혈 비관혈 구분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 봐서는 구분하기가 힘들어서 이 부분도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나에게 필요하게 폭넓은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보험 가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